안녕 형나의 케이윌입니다. 데뷔 14주년 프로젝트. 오늘은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들을 읽어보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는 경우는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메시지 열매를 몇 개 따보았는데요. 일단 결은 예상이 되네요. 직접 본지는 진짜 너무 오래 됐고 아마도 공연 얘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끔 되는데 저도 너무나 그렇고요. 직접 참 많이 뵙고 싶습니다. 그 염원이 담겨 있을 것 같은 여러분들의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하죠. 참고로 오늘 모든 글씨체가 지금 형수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까 보면서도 다른 분들이 뭔가 저한테 편지를 쓰셨다기보다 제가 쓴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데뷔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라고 그 다음에 8분 음표를 3개를 붙여주셨네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서울에 가고 콘서트에 참가하고 싶어요 라고 하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작년부터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시작하자마자 울컥하지 않을까. 한 해 쉰만큼도 그렇고 평소에 겪을 수 없는 일들을 작년 올해 많이 겪으면서 참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 되게 감사하다 그리고 되게 소중했던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시점이 문제지 언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날의 콘서트는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초에 그때 영어가 있었구나. Your music makes me smile. You're amazing at every you do. Keep fighting. 제 음악이 웃음 짓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 참 정말 어메이징한 일인 것 같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지만 이렇게 응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음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께 언제가 됐건 그게 어떤 상황이건 간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괜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일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 멋진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캐고생 공연장에서 처음 실물 영접했을 때를 잊지 못해요. 캐고생이면 첫 번째 소극장 공연이 되겠죠. 그날 공연 분위기, 내 기분, 내가 앉아있던 좌석 위치까지 다 기억나요. 앞으로도 공연으로 음악으로 자주 만나고 오빠 70살에 레이백 무대에서 춤출 때까지 건강해 우리라고. 재밌을 거는 같아요. 네, 70살에 레이백을 한다. 이렇게 한다. 어떤 모습일까요? 70살에는 처음 캐고생 했을 때는 소극장인데도 되게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고 그때는 막 빅밴드도 있었고 야 이거는 그냥 공연장만 작았지 연말 공연이랑 다를 바가 없었을 정도의 규모였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소극장 공연을 뭐 많지 않지만 몇 번 해봤다는 게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신 형나의 분도 아마 그날이 좀 더 잊혀지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나중에 70 먹어서까지 노래를 한다면 춤을 출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레이백을 부를 수 있겠죠. 레이백 은 앉아서 하는 게 컨셉이지만 그때는 모든 노래를 앉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메시지. 14주년 하고 하트. 저희 부부에게 케이윌은 참 특별합니다. 연애 초반 신랑의 고백송은 선물 그리고 프로포즈 곡이 러브 블러썸 그리고 축가는 말해 뭐해 그리고 딸 돌잔치의 영상이 가슴이 뛴다였고요. 항상 가슴이 뛰는 예쁘고 아름다우면서 가끔은 가슴 시린 절절한 곡도 사랑할게요. 앞으로 140년 고고라고. 또 이제 그러면은 다음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딸 돌잔치까지 나왔으니까 칠순잔치? 제목으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시간은 거꾸로 오른다. 아 괜찮네. 교복 같은 거 입고 시간은 거꾸로 오른다 부르면 괜찮겠네요. 아주 간결한 메시지입니다. 들숨의 재력과 날숨의 건강을 이라고 하면 돈이 들어오고 뱉으면 건강해지는 최고네요. 한숨을 이렇게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심호흡을 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도 오고 그러다 보면 일도 좀 잘 풀릴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평범했던 일상에 선물처럼 다가온 위로빠가 없었다면 제 인생이 너무 단조로웠을 것 같아요.
무대에서 노래하고 공연하며 함께 즐기는 모습을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20주년, 30주년, 40주년 쭉쭉 화이팅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거 여쭤봤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 스케줄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때 뭐였더라? 뭐가 1등 했지? 백화점 행사가 1등 했었나? 뭐 아무튼 그런 거. 그렇게 소소하게 하루의 재미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의 스케줄이 그렇게 단조로울 수 있는 일상들의 재미를 드렸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20주년, 30주년. 이제 20주년은 사실 고작 6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충격적이다. 오빠는 저의 형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죠? 이상형, 미남형, 심쿵형. 근데 진짜로 14년 동안 꾸준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이상형입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 현재 직업으로 넘어와서 힘들 때마다 오빠 음악 들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15주년, 30주년 그 이상이 될 때까지 항상 지금처럼 있어주셔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저도 사실 다소 늦은 나이에 데뷔를 하여서, 지금은 27살에 가수로 데뷔한다는 건 사실 진짜 힘든 일이죠. 예. 사실 뭐 저 많이 얘기하는 건데,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나 진짜 성실하게 꾸준히 하지 않았니? 이렇게 제가 되물을 때가 있어요, 주변에.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좋은 스포츠카도 계속 달리면 몇 년 못한다. 별로 볼품 없고 저렴한 자동차도 잘 관리를 해주면 10년, 20년 탄다. 아, 지금까지 제가 꾸준하게 14년을 달려온 것에 대한 후회나 이런 거는 전혀 없지만, 그건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앞으로의 행보에는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나름의 개선과 또 그 다음 행보를 위한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자, 다음 메시지. 지금까지 걸어온 14년도, 오늘 이후의 14년도 함께해요. 직접 보고는 말을 못하니까 여기서라도 말해야지. 셀 수 없이 말해도 부족할 만큼 많이 좋아해요. 휴일이라서 행복해요. 오래오래 함께해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라고.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착각인데 그런 착각을 하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추억들을 계속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수님, 14년이란 긴 시간만큼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천천히 가도 되니까 앞으로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쭉 함께해요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였던 것 같네요. 시간은 진짜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흘러가는 거 말고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 너무 되게 많은 메시지들을 보내주셨는데 다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생각이 많지만 이런 얘기들을 보면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K-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지가 14년이 벌써 됐는데, 아까 메시지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14년이면 중학생 나이잖아요. 저의 중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불사조였거든요. 그때 새벽부터 나와서 농구하고 오락실 갔다가 밥 먹고 또 농구하고 오락실 갔다가, 불사조 같은 생명력으로 열심히 노래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겨우 14년 했으니까 몇 년 안 남은 20주년, 그리고 30주년, 40주년, 50주년 에도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